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이렇게 베란다에서 아이들 데려왔는데요. 요거 너무 부실해가지고 조금 미니분에 정리를 해서 옮겨주려고 데리고 왔고요. 요거는 용월인데요. 요 아이들하고 합식을 해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고, 요거는 크리스마스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저명관수를 해줬더니 이렇게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분에 옮겨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갖고 요거 이제 흙도 털고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줄게요. 이걸 보시면 아이들이 이꼬지가 엄청 돼가지고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꼬지도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이꼬지예요. 이렇게 해서 심어줄 건데, 이꼬지는 나중에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고요. 여기에다가 빨망을 좀 깔아주고요. 여기 이제 배수층 조금만, 화분이 크질 않기 때문에. 화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화면 좀 키울게요. 이대로 그냥 꺼보네. 오늘 뿌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스프레이로 조금 있다가 다른 아이들 같이 스프레이로 물을 조금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마커스였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커봐야 알 것 같아요. 용월이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비실비실한데요. 너무 아이가 배실배실 해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조금 풍성하게 새로 들여온 애들 두 포트하고 같이 합식을 해줄 거고요. 이건 제가 쓰던 수저통인데 배수구멍 큼직하게 뚫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심어줄게요. 붓으로 지는 것만 살짝 쓰다듬어서 떨어진 것만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여기 이꼬지 엄청 많아요. 얘네들 다 이꼬지 이렇게 많아요. 몇 개야 이꼬지가. 우와, 오래 살았나 봐요. 이 정도 여기서 큰 거 보니까. 완전히 득템했죠, 이 꼬지. 용월도 입장이 너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 꼬지가 잘 되나 봐요. 대부분 입장이 잘 떨어지는 아이들이 입꼬지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은 융월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융월이 어려워요. 지금 한세 번째 데려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물을 좀 완전 박하게 그렇게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조금만 콕콕콕콕 해서 허리 조금 다져줄 거고요. 제가 이상하게 다육이한테 이상하게가 아니라 물 주는데 아주 선진가 봐요. 그래갖고 다육이들이 배불러서 가는 것 같아. 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로 이번 여름에 물을 안 주려고요. 콩콩콩하고 여기다가 이꽂이는 저쪽에 삽목판에다가 올려줄게요. 나중에. 아, 오늘 인천 다육 가려고 했는데 제가 게으름 피우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가려고 했는데 그만 만질게요. 자꾸 입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조금 수영이 안 예쁜 아이들은 뭐 지지대를 세워주든지 해가지고 수영을 잡아줄 거고요. 이 정도만 하고 그냥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수영을 잡으려고 하면은 또 입장이 너무 떨어져 버려가지고 조금 관상가치가 없더라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자꾸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용을 심어봤고요. 용을은 이걸로 해줄게요. 수저통 구멍 낸거 괜찮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마저 식재를 해볼게요. 옆구리가 엄청난 것 같아. 이렇게 조그만 데 살았으니까 대단하죠? 화분이 이렇게 뿌리 많은 아이들은 깨끗합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심어줄 거예요. 4분의 1 정도 깔았네요. 재활용이라 이렇게 입장들이 있어서 뿌리 좀 한번 볼까요? 타엽은 몇개 없고 뿌리 그대로 갈게요. 이제 완전히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대로 갈게요. 입장 밑에 거는 통풍을 위해서 몇 장만 떼고요. 요것만 뗄게요. 조금만 가운데로 흐뭇하게 해서 요거는 이제 뿌리를
펼쳐서 이렇게 해주고요. 구겨지지 않게. 뭐 뿌리를 거의 살려가지고 지금 심는 중이기 때문에 뿌리가 이렇게 일자로 쭉 뻗거나 구겨지면 아이가 활착하기가 어려워요. 화분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해줬으니. 근데 저면 관수하기 전까지는 그 화분이 맞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면 관수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커진 겁니다. 확실히 다육이는 바짝 물을 붕겼다가 화분이 배양토가 바짝 말랐으니까 한번 이렇게 흠씬 저면관수로 물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몇번 있어요. 엄청 안 크고 있던 아이들이 완전히 비실비실 하다가 저면관수를 하니까 갑자기 쪼그라졌던 입장이 확 피면서 언제 그랬냐, 나 원래 싱싱했다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 지금 그렇게 생긴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원종 빅토라는 아이인데 엄청 대품을 제가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완전히 그 깍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깍지 치료하면서 보니까 목대까지 다 먹어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그 입장들이 생장점 부근에만 빼놓고는 전부 다 쪼글쪼글쪼글쪼글 해가지고 완전히 병든 아이 같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이도 이번에 저면관수 하고 나서 완전히 확 펴졌답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이 아이를 요 화분 경계선까지 올려줄 거예요. 조금씩 올려서 빼줍니다. 그래야 그 통풍이 될 수가 있어요. 화분 속으로 다육이가 창이 파묻혀 버리면은 통풍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마감토 할때 살짝살짝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뿌리 쪽으로 이렇게 흙을 넣어주는 거죠. 제일 좋은 게 이런 걸로 이제 자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다육이가 화분보다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초보 때 그런 건데. 인천 다육 몇번안 갔을 때 그때 1,400원짜리 데려와가지고 키웠는데 영안 크더니 갑자기 이렇게 커져버렸어. 신기하네. 이 정도만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써놓을 거고요.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마쳤는데요. 여기 수저통에 있는 아이 용월 식재를 했고요. 그 옆에 마커스, 그 옆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태아이를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